안녕하세요. 김철혜입니다. 오늘은 2022 공공경제론 과제 수행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걸 잘 보시고 지침에 맞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기한 내에 과제함에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학도를 위한 공공경제론 과제 수행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학기에 크게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데, 하나는 개인 과제고 하나는 조별 과제, 팀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두 개를 작성하셔서 과제함에 올리셔야 되는데, 첫 번째 개인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과제는 모든 제 수강하는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작성해서 과제함에 올리셔야 됩니다. 제목은 내 경제활동의 목표와 개선 방향. 문서는 바탕글에 11, 글자 크기는 11로 하셔가지고 한 페이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내 경제활동의 목표는 무엇인가? 두 번째, 내 경제활동의 제약 조건은 무엇인가? 세 번째, 2022년 올해 여러분들 3월을 살고 있는데, 3월 중 지금 정리하시면 돼요. 수익과 지출은 얼마인가? 그리고 3월이 지나고 났을 때 정리를 해보니 내 경제활동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경제활동을 개선하기 위해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렇게 작성하셔서 4월 10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게 예시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교과목명이랑 여러분들 이름을 쓰시고, 내용은 이렇게 한글 보고서로 한 페이지를 지금 파워포인트라 두 개로 크게 하느라고 보여줬는데, 여러분들 그 내용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이거는 샘플이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자유롭게 그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쓰시고, 이거는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그냥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구애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 과제 수행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 중에 발표할 의향이 있으신 분에 대해서는 발표하면 인센티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만들어진 한 페이지 리포트를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나는 나의 경제 생활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보고 싶다. 그리고 그것이 친구들에게 유익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내가 5분 정도를 줄 테니까 저한테 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한 5장짜리 막 10장을 만드셔도 되고, 발표할 자료를 만드셔가지고 5분 정도 발표를 하시면 제가 1점에서, 최소 발표하시는 분들은 1점, 잘하면 10점까지도 인센티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기한은 5월 1일부터 15일이니까 여러분한테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팀 과제에 대한 미안합니다. 두 번째로 팀 과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팀 과제는 여러분들이 네 개로 구성되는데, 일단 계획서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한글 보고서, 파워포인트, 동영상, 이렇게 네 가지를 만들어서 과제함에 올리셔야 돼요. 과제 계획서는 한 장짜리 만드시면 되고, 한글 보고서는 15에서 20페이지, 그리고 파워포인트 이것도 15에서 20페이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영상 만드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과제 계획서는 지금 여러분들 공지사항을 열어보시면, 여러분들 조별 배정을 제가 해줬어요. 한 주에 5명, 많은 데는 6명까지 해주었는데, 조별로 연락처를 찾으셔가지고 카톡방을 만드시고, 카톡방에서 상의하셔서 조장을 정하시고, 어떤 주제로 이번 학기에 보고서를 쓸까 서로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제는 공공경제론과 관련된 모든 주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영역, 그렇죠? 대한민국 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그 다음에 시민단체까지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영역에서 돈하고 관련된 것, 돈하고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되니까 여러분들 저 수업 좀 들으시면서 아 공공경제론이 저런 거니까 이런 주제로 하면 되겠다 하고 여러분들이 논의하실 때 제가 여러분한테 좀 강조하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재밌게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미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우리 자녀들하고 노래 미미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재미가 있니? 응? 의미가 있니? 재미가 없냐? 재미가 없냐? 의미가 없냐? 이렇게 하는 제가 했던 랩을 하나 만든 게 있는데 나중에 좀 저게 되면 그것도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공공경제론하고 관련된 의미 있는 주제를 설정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함께 수행하는데 이 주제를 가지고 하면 좀 재밌겠다, 유익하겠다 하는 재밌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선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제 계획서는 15일까지 제출하는데 한 페이지짜리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에는 주제를 선정한 사유가 5줄에서 10줄, 해당 주제는 왜 중요한가, 그리고 나는 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가 이런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상 목차를 적어서 제출하시면 돼요. 조장을 정하셔가지고 조장 이름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샘플입니다. 이것도 조명, 여러분들이 조 이름을 이것도 재밌게 여러분 조의 이름을 따로 지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구성원, 그리고 과제의 제목, 그 제목의 선정 사유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상 목차. 가상 목차는 서론과 결론이 맨 끝에 있고 중간에 본론에 해당하는 것은 세 영역으로 더 이상 이제 한글 보고서에 본론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본론에는 우리 행정학 보고서는 현황과 문제점, 현황과 문제점 보고 그 다음에 개선 방안을 이렇게 나누는 것을 그걸 두 개든지 세 개로 나누어서 한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제가 그 과제 계획서를 과제함에 올리면 제가 한 번씩 검토해 줄 거예요. 그 검토를 받고 난 다음부터 이제 한글 보고서를 작성해서 5월 15일까지 제출하시면 되는데 한글 보고서는 표지, 서론, 현황과 문제점, 해결 방안, 결론, 그다음에 느낀 점, 참고 문헌 이런 순서로 해서 15에서 20페이지 정도를 작성하시고 글씨 크기는 11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바탕체로. 여러분들이 한글 보고서 작성하는 의미는 이제 행정학도가 되었기 때문에 행정학과 관련된 서술형, 서술형이라고 하면 주어와 동사가 있어서 마지막에 마침표가 딱 찍히는 문장을 서술형이라고 해요. 그렇게 글 쓰는 것을 한번 훈련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럼 할 때 서술형 글을 쓸 때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표절을 하면 안 돼요.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표는 표현하다, 글을 쓰다 이런 뜻이고 절은 절도예요. 절도범, 도둑질한 사람이라고 하죠. 물건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지만 남의 글을 갖다가 그냥 내 글인 것처럼 쓰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쓴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은 도둑질이다 이거죠.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행정학회 논문 작성 지침에 따라서 그 남의 글을 내 글인 것처럼 직접 갖다 쓰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남의 글이야. 하지만 내 글 쓰는데 유익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갖다 쓰는 거야. 그러면 그걸 인용한다고 그래. 인용, 노트. 그리고 인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글에는 표와 그림이 들어가는데 표와 그림은 가능한 한 직접 만들고 그리는 게 좋고
요즘 뭐 하도 인터넷에 그 캡처 기능이 발달해가지고 캡처해가지고 옮겨 붙이면 너무너무 쉽죠, 그림으로. 그러나 그런 활동은 최대한 하지 마시고 직접 그리고 표를 만드는 그런 활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표와 그림을 만들 때 유익한 프로그램이 엑셀이에요. 엑셀, 소프트웨어 엑셀을 잘 활용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한글뿐만 아니라 그래서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요세 가지는 잘 다루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남의 글을 좀 표나 그림을 가져올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되고요. 그리고 참고문헌 글맨다쓴 다음에 내가 참고한 글들이 뭐뭐다. 논문은 뭐고, 책은 뭐고, 신문은 뭐고 이런 것들 하시되 주의할 점은 여러분들 대부분 그냥 블로그에 있거나 네이버에 있거나 또 요즘 리포트 쓰는데 리포트 월드 이런 유료 100원 주면 비슷한 걸막 쏴주는 데가 있어요. 정체불명의 그런 글들은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우리 학교 중앙도서관에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학술 DB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게 다 여러분 등록금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산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 출처가 분명한 그러한 보고서나 논문을 보고 참고해서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급하니까 여러분들 네이버나 구글에서 막 뒤져가지고 그냥 출처도 없는 거 절대 쓰지 마세요. 네,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리고 문서 편집도 이 뒤에 제공되는 그 양식에 맞추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표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한국행정학회는 이렇게 표절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 이거를 도둑질이라고 한다고 하고 이건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유형에는 첫 번째, 원 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보통 이제 세 글자, 세 단어 이상을 연속한 세 단어 이상을 갖다 쓰면은 이거는 표절이라고 해요. 만약에 연속한 세 단어 이상을 갖다 썼으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인용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출처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처를 밝혔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내용을 가져왔을 때는 양쪽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그런 기회는 별로 없을 텐데 이 글이 어디서 왔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시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논문의 목차는 목차 계층을 이렇게 합니다. 제일 큰 장은 로마자,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 아라비아 반가로, 양가로,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가게 되어 있으니까 이 체계를 맞추시고 표 그림의 제목도 꺽쇠를 통해서 표 1, 그림 1 이렇게 해주고 표를 갖다 썼을 때는 출처를 밝힐 때는 자료 땡땡 하고 이렇게 밝히게 되어 있어요. 3번, 4번은 여러분 무시해도 돼요. 그다음에 참고문을 작성할 때는 내가 논문을 봤다, 책을 봤다, 보고서를 봤다 그러면은 맨 뒤에다가 참고문헌을 적어주는데 요 4번 항을 잘 보세요. 맨 앞에 저자, 출판 연도, 제목, 출판사항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김철회 2022년 뭐 물산업 발전 방향, 그다음에 출판 뭐 한국행정학보 이런 식의 내용을 적어줘야 이 사람이 어떤 글을 보고 참고해서 이 글을 썼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편집은 원고 편집은 이렇게 하세요. 글자 크기뿐만 아니라 편집이 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글자체를 이상한 걸로 하거나 문단 편집을 이상하게 하면 안 돼요. 그냥 한글에 가서 편집 용지 란에 가가지고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머리말, 꼬리말 이걸 맞춰 주셔야 돼요. 그리고 문단 모양으로 가서 여백, 줄간격 160, 요거 양쪽 혼합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 글자 모양도 바탕글 11, 장평 100을 맞춰서 편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형식적인 기준을 맞추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례입니다. 사례로 예를 들면 이렇게 이게 표지가 되겠죠. 표지에는 제목과
여러분들 조 이름 이런 거 쓰고 그 다음에 목차 목차를 이렇게 오른쪽 끝 맞춰주고 이렇게 해서 참고 문항까지 맞춰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본문에 가서 그림을 가져왔다 그러면 자료 땡땡 해서 인용을 밝혀주라는 얘기고 마지막에 참고 문항 쓸 때는 저자, 연도, 그 다음에 제목, 그 다음에 요 뒤에 요 출처까지 밝혀주는 이런 식으로 참고 문항을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느낀점까지 써야 되는데 느낀점 한 다섯 줄 이상을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번 과제 수행하면서 조언들 협력하는 거 배웠다 또는 내용적으로는 내가 몰랐던 이런 거에 대해서 알게 돼서 좋았다 또는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 주면 좋겠다 하는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느낀 점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한글 보고서의 내용을 5월 30일까지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또 과제함에 내셔야 됩니다. 똑같은 형식으로 가는데 내용은 가는데 여러분 파워포인트에는 어떠한 제약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유롭게 표현하는 자유가 있어요. 한글 보고서는 제약 조건이 있어가지고 보고서 작성 양식을 따르지만 파워포인트는 자유롭게 그 안에 여러분들이 하여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방안을 동원하이되 파워포인트는 기본적으로 키워드와 이미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동영상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는데 동영상 분량은 한 10분으로 제약을 합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만든 거를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내가 조사한 걸 한번 올린다고 생각하시고 이것도 자유로운 형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보고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의미 있고 재미있는 동영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드셔가지고 10분짜리를 만드셔가지고 6월 10일까지 그 과제함에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요 데드라인이 오면 점검을 해주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질의응답도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공경제론 여러분 한 학기 하시는 동안 개인과제 또 조별과제 어떻게 수행하는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문서도 보시고 또 동영상도 보시고 그래서 무엇보다 조원들 사이에 서로 협조하면서 한 학기 개인과제 또 조별과제를 잘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과제 수행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마치겠습니다.